안녕하세요, 퀸입니다. LJR 학생의 숙제 이쪽을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숙제를 보기보다 뭔가 만들어주는 게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줘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제 본문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다 갖다 옮겼는데 요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학생이 알아야 될 단어, 모를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싸그리다 갈아가지고는 일단 단어를 먼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그 단어의 쓰임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서 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볼까요? tears 알것 같고, joy를 모를 것 같아요. of의 쓰임을 잘 모를 것 같고, 그 다음에 roll 모를 것 같습니다. 구르다, 굴리다, 뭐 이런 타동사가 되는데, roll down my cheeks라고 되어 있는데, cheek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겠습니다. thrill. 이게 이제 동사의 3단 변화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3단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f I were I would fly 저런 거다 됐고, look around 같은 경우에 이제 look 뒤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캐치를 해야 되고, other members in orchestra도 이거는 쓸줄 알아야지. 오케스트라 어쩔 건데 이걸 굳이 쓸줄 알아야 돼?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해? Hugging, hug도 알아야죠. 원 another 알아야 되고 서로서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hug를 줄때 한꺼번에 제대로 주는 게 낫겠지? Hugged까지 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죠. 이렇게 해서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있고, giving us a big hand가 있는데 저게 give someone a big hand 이게 이제 박수 쳐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수거도 알아야 되고, none of us ever expected를 알 거예요. This day to come 이런 식으로 돼 있고, it has been 필요 없어요. 저거는 이제 시제 문제니까 시제는 따로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iolinist recycle인데 recycle도 마찬가지로 recycled라고 해서 세 개를 다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musical instrument 알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다음에 be made of와 of라는 수거도 알아야 되고, be made from이라는 수거도 알아야 돼요. 두 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from도 나올 수 있어. 나중에 be known as도 있죠, 그죠? 수거로 이거 있단 말이에요. be known for도 있고, landfill harmony orchestra 필요 없고, 저건 그냥 도시 이름 뭐 이런 거니까 상관없고. 랜드필이 뭐야? 쓰레기 매립지가 랜드필인가 보다. 난 몰랐네 이거는. 이건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었어? 그러네. 나 이거 몰랐어요.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poor 같은 게 알까? 아, 모를 것 같다. 모르겠다. 이것도 모를지도. 그 다음에 town, however, change, environment 이거 다 있어야죠. 그래서 environmen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environment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educator라고 되어 있고, musician 있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을 줄만 알면 저걸 알수 있어야지. whole town, whole도 있어야죠. afford는 전에 줬어요, 제가. 아, 안 줬나? 준거 같은데. 아, 줬어, 이거. give up도 알아야겠죠?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또 몰라. 모를 수도 있어. objects. be able to. 이것도 얼마 전에 가르쳤던 거고. put this idea into practice. 실행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turn something into. turn A into B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nother problem 필요 없고. How to play no one 알아야 돼. no one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많이 줘야 되고. How to read 같은 경우 이것도 나오는구나 이제. How to, when to 이거 다 같이 줘야지. When to, where to, why to는 없어요. Who to, whom to가 될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step by step to make someone sound. Sounds of 뭐야? Make some sounds. Instrument. Remember the first piece of music? It was short, mostly out of tune. Out of tune. 이것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짧게 짧게 잘라주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가야지. 이거를 한 방에 먹도록 만들겠다는 건 무리죠. The most beautiful. 왜 굳이 나왔을까, 저게? 최상급이 여기 나오려고 하나 보다. 어딘가에. From then on 이라는 거. From now on 이런 식으로. From A on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고. some great news 필요 없어요. in front of 필요하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쭉 땡겨가지고는 싹 채운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다 넣어줘야 돼. 다 재단을 할 건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뜻은 먼저 주는 게 좋고 조이는 기쁨이 되겠고 오브는 뭐뭐 의이라고 되겠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몰라요. 왜냐면 수식 관계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랑 완전 다르잖아. 무엇을 굴리다. 근데 roll down이면은 이제 굴러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만 하나 늘릴 수 없나? 아, 아쉽네. 이렇게 할까? 굴러 떨어지다라는 말이 될 거고 칙은 뺨이죠. 그다음 이거는 thrill은 이제 이게 타동사예요. 누구를 뭐 thrill 있게 하다. 아이 무슨 말이야. thrill 있게 하다는 아니라 겁내다, 흥분하게 하다, 오싹하게 만들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타동사라서 이거라니까. 가슴 설레게 하다. 이게 수동태 형태로 be thrilled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를 정확히 어떤 단어를 갖다 쓰면 될까? 떨리게 하다 이 정도?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 뭐를 떨리게 했다. 그 다음에 thrilled는 소름 돋은이라고요. 아, 이거 진짜 참 너무 여러모로 쓰이니까 이걸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떨리게 된 이렇게 되고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보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안아주다, 누구를 안아줬다. Hugged는 안, 아, 진이 되겠죠. One anothe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문미에서 서로라고 쓰이는데,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문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 몰라요, 절대. Give someone a big hand.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안 맞는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아, 그렇구나. someone에게 큰 박수를 쳐주다라는 뜻인데 someone을 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 somebody로 SB로 바꿀까? 그걸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somebody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somebody로 다 통일할게요. 이제 recycle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재활용하다. 무엇을 재활용했다. 재활용된. 이렇게 돼서 이제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악기. be made of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게 통짜로 만들어졌냐, 아니냐에 따라서 from이랑 이게 갈리는데, 그거는 뺄게요, 그냥. 굳이 여기서 두 개가 다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빼도 된다. 여기서부터 넣겠습니다.
뭐뭐로 알려진 이렇게 되죠. Landfill 매립지. Poor 가난한 가난한 불쌍한 이렇게 돼 있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문장도 다음 항에다가 편성을 할것 같습니다. 하루 10분씩 쓰고 있는데 아마 곧 실행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